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건축 설비 기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건축 설비 산업 기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전기 일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기 기본상으로서 전하와 전기량이 있는데요. 1A란 무엇인가로 나와 있고, 정전 유도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정전 유도 현상은 대조 물체 부분에 절연된 도체가 있는 경우에 정전계에 의해서 대전 물체에 가까운 쪽에 도체 표면에는 대전 물체와 반대 극성의 전하가 반대쪽에는 같은 극성의 전하가 대전되게 되는데 이를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음의 법칙. 아에는 R분의 V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V는 IR입니다. 그죠? IR. W는 VI죠, 그죠? VI. 자, 이렇게 해서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봤고요. 저항과 콘덴서의 연결을 한번 볼까요? 저항과 콘덴서의 연결. 저항은 우리는 R로 표시하죠, 그죠? R로. 그래서 직렬과 병렬이 지금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 직렬시에는 R은 저항을 다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죠? R3,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병렬시는 R은 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콘덴서 이건 직렬시예요. 직렬시는 우리가 C 쿨론이라고 해갖고 C분의 1,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분의 1 이렇게 계산하고 병렬시에는 저항과 틀리게 C 이퀄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키리호프의 법칙, 이거는 키리호프의 법칙 1법칙은 한 점의 유입 전류의 대수압은 유출 전류의 대수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계측에 대해서 전압하고 전류의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전류계를 한번 볼까요? 전류계. 첫 번째, 전류계. 암페어죠, 그죠? 전류계는 우리가 전원이 있고, 여기에서 저항이 이제 되죠? 그럼 전류계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로 흘러가면은 이 전류계가 측정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하죠. 이거는 저항 R입니다. 그래서 측정 회로에 직렬로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죠? 측정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내부 저항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압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계. 자, 전압계는 볼트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이 있으면은 전원에서 저항이 이제 R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회로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여기에 저항에 병렬로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요건 R이죠, 그죠? R. 그래서 그 측정 회로에 병렬로 연결을 하고 내부 저항이 클수록 좋습니다.